2008년에 2013 통영국제음악제에서 통영국제음악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28살 강병근이라고 합니다. 네, 우선 제가 통영 출신이고 또 제가 10년 전이죠. 그러니까 처음 통영국제음악제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어떤 인상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이 관련된 일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대학 학업도 끝났고 또 취직하기까지 약간 텀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 이제 3월에 열릴 통영국제음악제를 대비해서 또 아티스트와 또 어떤 기타 인력들의 숙박 전반을 맡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음악제를 대비해서 나갈 앞으로 인쇄물의 어떤 텍스트 관련한 그런 고정 업무 같은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. 통영같이 굉장히 소도시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어떤 그런 공연들이 펼쳐진다는데 우선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현대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엔 현대음악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음악제나 또 다른 공연들과 구별이 되는 팀프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 아무래도 통영국제음악제를 찾는다면 현대음악 공연 하나 정도는 꼭 접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통영국제음악제에서 3주작 곡가로 모신 파스칼 디사팽의 챔버 오페라 투비송 정도는 관람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개막 공연이 세멜레 워크나 화음 챔버와 클라라 주미강이 같이 공연하는 개막 공연도 굉장히 특별한 공연들이 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통영에 가면 굉장히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거든요. 근데 굳이 한 군데를 뽑으라고 하시니까 뽑아보자면 이번에 통영의 미륵산이라는 곳에 케이블카가 새로 생겼는데 미륵산이 통영에서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.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한려수도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고 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지리산이나 대마도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통영을 가시는 분이라면 꼭 가보셨으면 하는 곳이고 먹을 것을 뽑는다. 네. 보통 요즘에 통영하면 다들 충무김밥이나 또 꿀빵도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. 그런 음식들을 많이 추천하실 텐데 도다리 쑥국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. 네. 도다리라는 생선에 쑥을 넣어서 끓인 국인데 봄 통영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도다리 쑥국을 추천드립니다.